신신한 고음 담당 김완수, 감미로운 저음 담당 이근희. 저희는 으라차차 버스킨 듀오. 반갑습니다. 푸남 브라더스가 나왔습니다. 네. 으라차차 버스킹 듀오. 자, 어떤 팀인지 소개를 우리 완수 씨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신촌 홍대 한강에서 버스킹을 즐겨하고 있는 버스킹 듀오 팀이라고 하고요. 네, 좀 이번에 저희가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럼 두 분 팀인 거예요? 저희는 지금 현재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진 않고요. 네. 서로 각자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일 끝나면 서로 연락해서 형 시간 돼요? 응, 시간 네. 된다 싶으면 네. 같이 뭐 홍대나 신촌 이런 네. 곳에 가가지고 같이 공연을 맞추고 있어요. 아. 형은 현재 텔레마케터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진짜요? 예예. 예. 저는 건설 현장에서 지금 약 6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아침 새벽부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머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음악을 하면서 각자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병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일단은 원래 제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음대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어린아이 때 네. 이제 음대 다녔는데 집안 형편상에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약간 안전적인 집안을 위해서 안전적인 직업을 찾아서 직업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너무 다시 음악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시 나오게 돼서 이제 뭐 택배 기사도 해보고 서빙도 해보고 뭐 이제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보면서 지금은 텔레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있고요. 군 생활은 총 6년 정도 했고 그래서 좀 늦은 나이에 나와서 이렇게 다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희 씨 같은 돼요.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일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저도 이제 많이 어려워져서 제가 어렸을 때 4살 때 정도에 집안이 많이 어려워져서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자라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집안에 빚도 많고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기술 배워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아버지 밑에서 지금 약 종합차서 한 4, 5년 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음악의 꿈을 포기는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